이번에는 말이죠. 네. 저희가 국내 최고의 네. 미남 가수. 누구 미남 가수이면서도 이번은 최장신의 키를 자랑하시는 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서수남 씨입니다. 헤이! 안녕하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박수장단입니다. 여길 가봐도 저길 가봐도 눈에 보이는 건 사람뿐이야.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얼굴이 미룬다고 고민하는 사람 내나 청춘나 세월에도 길길이 넘네요 세대 차이 난다고 대화도 안 한대요 내가 저기나 놀기가 좋구나 물만 마셔도 기분이 좋구나 귀여운 아이야 잠을 깨거라 밤에는 뭐하고 낮에는 졸고 있니 이팔 청춘에 공부에 눌려서 놀리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대 내가 청춘이야 놀기가 좋구나 물만 마셔도 기분이 좋구나 거리를 나가봐도 자동차뿐이고요 주차장에 나가봐도 자동차로 꽉 찼네요 편하냐고 타는 건데 불편한 게 자동차야 가마 타던 그 시절이 이제는 그립네요 내가 좋구나 놀기가 좋구나 물만 마셔도 기분이 좋구나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인생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고 다 같이 손뼉잔다. 누가 한번 손 한번 무릎 오복이 부귀영화 두
사람이라 뒷면 지쳐요 뿌린대로 거두는 게 우리 내 인생이란다 하얄 꽃 어딘가 돌아갈 꽃 어딘가 울면서 태어났다는 처럼 떨어지는 낙엽처럼 한번 가면 돌아올 수 없다네 인생이 무엇이냐 물어보자 인생은 희노애라 그렇게 말하지라 오복에 부귀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이렇게 강릉에서 뵙게 네. 되다니. 네. 야, 네. 아. 아니, 우리 저 서수남 선배님은 네. 키도 크신 분이 아니 또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나와 가지고 후배들의 염장을 지르십니까? 야, 키가 얼마나 되세요, 진짜? 전에는 좀 컸다고 생각했는데 네. 요즘은 별로 큰 거 같지 않아. 1m 7. 와, 87이요. 예. 조금 줄었어요. 그래도 강릉 뭐 하조대나 뭐 이런 바닷가 가시면은 조그맣게 보일 거예요. 그래, 그렇죠. 네. 아, 고목나무 밑에 쓰면은 인간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뭐 이경규 씨나 저는 뭐 거기 갔다 놓으면 보이지도 않죠. 보이지도 않는 거죠. 네. 네. 근데 말이죠, 우리 많으신 분들이 오늘 찾아오셨는데 네. 서수남 씨와 함께 뭐 즐길만한 것들 없겠습니까? 아, 그럼 뭐 저희들 노래만 불러드리니까 네. 네. 여러분들이 조금 좀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를 한번 우리 합창으로 한번 들었으면 아,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수남 씨 뭐 히트곡이 많잖아요. 뭐. 네. 뭐가 있어요 있기는. 팔도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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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나도 유람하세 해가지고 강릉부터들 아니 맞 강원도부터 그쵸, 강원도 네, 버스를 뭐 타고 서울을 떠나 야, 강원도 설악산 강원도 설악산 이렇게 나가죠. 네. 낭낭 약산다 대관령 고개 넘어 강릉 경포대 뭐 요거 해볼 수 있는 분 남자 네? 여자 두 분만 모실까요? 네. 대한민국에서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서수남 하청이. 아, 아니 앞부분만이라도 해볼 수 있는 분이 자신 있는 분 한번 나와보세요. 버스를 타고 서울을 떠난 강원도 없어요. 서수남 씨가 저 노래 교실도 하시고 계셔서 분명히 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기 나오시. 빨리 나와보세요. 버스를 타고 서울을 떠나 없어요. 네. 갑시다. 그냥 갑시다. 그러면 근데 이게 버스만 타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나? 버스를 타고 서울을 떠나. 버스를 타고 서울 이경규 씨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보세요. 버스를 타고 서울을 떠나 강원도 설악산 양양나서 해보세요. 시작. 버스를 타고 강원도 설악산 경포대 할 수 있겠어요?
저기 학생? 일 학생이라고요. 네? 나와보세요. 네. 어, 나오세요. 아무래도 아, 학생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왜냐면은 얼른 어디로 올라와요? 어디로? 학생들이 아무래도 네. 머리가 빠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네. X세대들은 이 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 아 이게 원래가 활동광산이 랩이에요. 이게 아. 랩의 효시예요. 그럼요. 네. 아 나오셨군요. 어서 나오세요. 자 버스를 타고 자, 버스를 타고 자기 소개부터 좀 할까요? 네. 저는 강요 중에 재학 중인 윤정순입니다. 그래요? 네. 네. 이쪽은? 저는 윤정순의 같은 반 박은경입니다. 그래요. 몇 학년이라는 걸 얘기를 안 했어요? 몇 학년? 1학년. 1학년이더래요. 난 1학년이네요. 1학년이었더래요. 난 1학년이나 돼요. 네. 아, 나는 지금 네. 네. 먹는 걸 뭘 좋아합니까? 네. 먹는 거면 다 좋아합니다. 예, 먹는 건 많이 좋아하면 이렇게 퍼집니다. 예. 이쪽에는 입이 붙지를 않아 어떻게 좋아하는지 알겠습니다. 평소에부터 자. 입이 귀 있는 데가 있네 양쪽에. 근데요 우리 저 여중생들인데 보니까 진짜 제 딸 생각나네요. 아, 딸이 이만합니까? 아니 이 볼이 아. 이렇게 된 게 알겠습니다. 아니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 임백천 씨를 보더니 하. 누가죠? 이경규 씨하고 임백천 씨하고 평소에 텔레비전 볼 때하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니 잘생긴 거.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어, 아, 누가? 눈은 조금해도 볼 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자, 아 그런 말 있죠. 한번 해봐야죠. 한번 저 해봐야죠. 팔도유람 혹시 아래 버스를 타고 서울을 떠나 강원도 설악산 양양나선 다 거기까지만 한번 해봐. 시. 서울을 지나 강원도 그건데요. 어 그래 하여튼 강릉을 가든지 어딘가 가든지 시작. 시작. 버스를 타고 강원도를 아니. 엘렐렐렐렐렐렐. 다시 웃느라고 노래가 안 돼. 그래, 시작. 자, 버스를 타고 서울을 지나 강원도. 어 버스를 타고 서울을 지나 강원도. 강원도에서 왔다 이거야. 강원도가 끝이야 이거. 예. 버스를 타고 서울을 떠나 강원도 설악산 양양나선 다시 시작. 시작. 버스를 타고. 버스를 타고 서울을 떠나. 내가 얘기했잖아요. 버스만 탁 타면 앞이 캄캄하다니까. 버스를 타고 내가 한번 해볼까요? 네. 버스를 타고 서울을 떠나 강원도 설악산 속초 양양 네. 양양 나산다 대관령 고개 넘어 아, 강릉 양포대. 그럼 자. 우리 소순남 아저씨가 하시는 거 잠깐 옆에서 네. 보죠. 아니야 그럼 박 버스를 해볼래요? 아 시. 내가 자신 있어. 시. 내가 해볼게요. 네, 버스를 안 타고 해볼게요. 서울을 떠나 버스를 안 타고 서울 대전 부산 직구 광주 돌아. 이건 아니구나. 저 우리 학생도 나왔는데 과수원길 알죠? 과수원길. 과수원길 우리 같이 합창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건 할 수 있죠? 마이크 좀 드리세요. 좋았더래요? 네. 과수원길 부탁합니다. 네.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음치야? 하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향긋한 꽃 아카시아 꽃이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며 감사합니다.